그래서 쇼츠에 대한 방향성, 쇼츠 방향성부터 얘기할 게 아닌 것 예. 같아. 아, 어. 우리 기획 방향성부터 얘기해. 어, 네. 기획이 꼬였는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목액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 이거 하시려는 이유 목액? 한 가지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뭐 사업성인 것 같아요. 사업에 약간 연결성? 여기 지금 한계라고 느낀 게 6개 매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 목표는 직원들이 밑에 왔는데 20개까지가 목표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마케팅이더라고요. 20개까지 만드시면 전국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전국이요. 그 연결고리가 시간, 장소 제약이 없는 마케팅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 방향도 그렇고 워낙에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예. 잘 정하셨는데 아... 그러나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 요소는 지금 다 꺼내셨거든요. 아... 그리고 필요 요소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아셔요. 아... 문제가 뭐냐면 네. 두 분이 생각하는 꿈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략에서 핵심부터 가지 못해요. 지금 대표님은 전국에 네. 내 매장에 딱 들어가서 옛날 박준혜와 이런 것처럼 나는 네. 가는 게 꿈이고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 메이크업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내 브랜딩도 돼서 시장을 점령하는 게 꿈이고 지금 후배분은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큰 틀에 안정된 파이프라인도 하나 만드는 데다가 이 경험과 이거로 나도 유튜브 내 영상 쪽이라든가 아니면 연결해서 같이 또 이 사업 안에 이게 확실한 사업 안에 같이 투여되는 거나 아니면 이 관련돼서 여럿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레퍼런스도 삼고 싶어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생각에서 지금 교차되는 부분부터 가야 되니까 그렇죠. 교차되는 부분부터 가려면 지금 할 일을 선택할 게 아니고 이게 잘 됐을 때로 선택해. 잘 됐을 때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미용이니까 그리고 다루시는 것도 많고 네. 전국 지점으로 왔을 때 내가 전국 지점이 20개가 되면 20개에서 끝나지 않고 200개까지 늘어나. 네. 후배들한테 전국 지점이 200개까지 늘어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요. 그 안에 전략팀이 붙어갖고 그때부터 미용에 관련된 추가 상품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어쩌면 화장품 쪽 라인도 손댈 수도 있고 미용 관련된 여러 가지는 지금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큰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은 너무 이거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으로 갈 건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유튜브로 시작을 하면 방향 잘못 가 나중에 얘 커도 이쪽으로 연결 못 해요. 스토리를 정하셔야지 이렇게. 두 분 지금 합치셔서 군대 때부터 이렇게 했고 특징 있으시고 지금 전략적인 거나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셨고 헌병대. 맞아요. 그러네. 남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 맞아요.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어, 맞아요. 키가 안 돼서도 못 가고. 어, 좋은 대학교 나네요. 그래서 노골적인 목표를 처음부터 두 분이 까놓고 가세요. 우리 그림을 아, 내 욕심을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가는 게 뭐 돈이죠, 돈. 아, 돈 맞아요. 돈 맞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아이템 나올 때마다 꼬여요.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지금 그냥 전체 스토리 로직을 쭉 만들어놓고 간다면 아, 그거 그거이기 때문에 하는구나 해서 그냥 굿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맞춰갈 건데. 그리고 이것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전국에 나중에 지점을 확장했을 때 처음부터 지역 콘텐츠로 갈 것인지 이제 전국이 확장되는 범용적인 콘텐츠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니까. 아까라서 평택에 국한해서 여섯 개라면 평택에 맞고 인근 지역에 맞을 만한 사람들로 장사이신 미용이신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날리기쯤 하더라도 인근부터 가서 점령에 나가서 그 지역을 잡아야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돼. 네. 네, 전국적으로. 늑종원 님이 더 인기 생기고 나중에 더 뜬 거는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전국 200개 지점을 하려면 얘가 비용의 신처럼. 그 지금 첫 대화가 오늘 목액을 말씀하셨는데 목액은 그 목액이 아니에요. 200개 지점 목액을 할 생각으로 이걸 키우셨어요. 어, 시작 좀. 왜 이걸 키우셔야 되냐? 이게 표본이 큰 거거든요. 지역으로 먼저 접근하시잖아요. 표본이 안 커서 구독자 나중에 만 명에서 못 힘들고 전국을 생각해서 가시면 구독자 2, 30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2, 300명이 많이 있는데 비즈니스 안에 그것도 딱
정해진 미용 쪽으로 정해진 거라면 그거는 대기업이죠. 엄청 큰 기업이에요. 몇 천억짜리 회사는. 여기는 엔진이 된다고 보고 제가 모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엔진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력 이런 거는 저는 인정하는. 그렇게 합쳐져야지 혼자 네. 추진력 있으면 엉뚱한 데로 추진력만 있으면 그렇죠. 엉뚱한 데로 가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내 후배 배 낚시하는 거 좋아해서 배 갖고 있는데 저녁에 혼자 낚시 갔다가 죽으러 갈 뻔했어요. 진짜로. 혼자 가는 건 좋은데. 그래서 방향이 부대로 들어가고 부대에서 구출됐어요. 작년 얘기 작년 얼마 안 됐어요. 북한이 사업 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면 좋겠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두 분이 끈끈하신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서로의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아.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부에 진행되면은 뒤에 충돌도 없고 실망도 서로 없고 지금 아주 심플해요. 나 어디까지만 벌면 되고 형은 그 꿈까지 가라. 그럼 되잖아. 벌자고 하는 거지 무조건 봉사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저 딱 말했어요. 저는 고구마 팔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고구마 팔려고 할 때 제가 컨설팅 비용이 평일에 200인데 2시간에 제가 이거랑 그냥 맞바꾸는 게 난 여기 묶여있으니까 같이 있는 걸 이거랑 교환해보자고 사람을 불렀는데 솔직히 생각 못하고 번져지는 일이 더 커지잖아요. 아, 네네. 지금 찍어놓은 것 중에 인사이트가 나도 놀랄 정도의 인사이트가 자꾸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이거를 이게 모수가 많이 보면 많은 모수가 볼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이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찐팬이 만들어지죠. 제가 이런 식으로 촬영하기 시작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연결된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술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담아가다가 정리를 좀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한 5,000명? 1,000명에서 5,000명만 만들어줘도 그림이 잡히기 시작할 거고 제가 얘를 외국어 번역을 넣어갖고 49개국으로 틀기로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인사이트 얻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저는 그때 원래 뭐 강의 같은 건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디로 번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 지난번에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일본의 혁명의 팡파르라고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하는 애고 상당히 그 팔방 메인인데 자기가 심심해서 개그맨을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멘토 역할을 워낙에 하고 인사이트가 많으니까 팬들이 붙어서 팬 후원비로만 한 달에 7억을 받는 애예요. 걔가 애니메이션 쪽도 만들어갖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면서 그거를 책도 발행했더니 팬들이 더 붙어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붙어갖고 같이들 그러면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만들어 볼까? 원래 미국 애니메이션만 뜨지 각 나라별 애니메이션 뜬 거 거의 없어요. 한두개 빼고. 근데 일본에서 미국 애니메이션을 눌렀어요. 디즈니 이런데. 네. 오. 그렇죠. 오. 그러면 지금 어디로 뜰지 모르는데 저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계속 공부해가면서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나면 전 세계에 제가 팬들을 통해서 제가 뭐 멤버십 후원만 받아도 솔직히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면. 왜냐면 그 안에 세상을 우리가 한국이니까 당장 학교 다니면서 만나고 초등학교 때 만나고 아니면 대학 뭐 군대 동기의 뭐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개팅으로 만나고. 전 세계로 열려져 있을 때 나하고 궁합 맞는 사람 꽤 많아요. 그렇죠. 같은 조건에. 네. 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그 고민을 하다가 나는 3년, 5년, 10년 지나서 나는 그 고민을 잊고 있었는데 그게 기록에 남으면 이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닿는단 말이에요. 내 과거로. 내 과거의 영상이 그들이 다 닿게 되면 저는 정말 더 많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성장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과거로 가 있지만 나는 정확히 가서 나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미래에 현존하는 사람들한테 내 고민이 만나니까 또 연결되잖아. 그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혁명의 팡파르처럼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하고 그 어떤 작품을 만들지 뭘 만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솔직히 여기 그저께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같이 담아서 같이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을 한번 내보래요. 너무 재미난 얘기예요. 그럼.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가 원래는 아무리 친해도 내 속에도 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인이고
삐쳤다가 어쨌든 내 속에도 그러는데 타인끼리 만났을 때 좋을 때 좋고 근데 안 좋을 때보다 좋을 때가 더 문제 생기니까 전 정확하게 꿈과 방향을 우리는 지키실 분들 같아서 그냥 시원하게 네.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 딱 정해놓으시고 네. 가시면 그래도 방향을 잡을 건데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네. 큰 꿈의 목표부터 잡아서 갔어요. 한 달, 1년 이렇게만 생각하겠는데 큰 꿈의 목표 나는 전국의 200개 지점 네. 그리고 얘가 글로벌로 번질 거야. 전 세계 5,000개 지점. 국내 구독자는 200만 가져가고 글로벌 구독자는 2,000만까지 가겠다. 이렇게 짜야 되는 이유. 될 수 있으면 한국어 안 들어가야 돼, 영상. 자막은 네. 자막은 그 자동 자막 좋아하듯이. 부루에서 영부루에서 자동 인식하니까 해서 자막을 넣으시고 오타 그러면 한 30분짜리 오타 한 10개밖에 없을 거니까 그냥 수정하시면 나오죠. 그걸 그대로 설명 거라고 제목만 영어권 열어서 영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자동 자막으로 나머지 49개는 다 열어버리시는 거로 해서 그렇게 글로벌을 여시면 일단은 한국에 200만 가는 데는 일주일에 영상 두세 개씩 올리셔도 미드폼으로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컨텐츠 잘 만지면 좋거든요. 쇼폼으로 하시면 아니야 3년 걸릴 것 같고 쇼폼으로 하시면 한 1년 반이면 그렇게 노력하시면 될 거는 같은데 이거 200만이 해외랑 나눠지는 거 아니니까 개고생 말고 우리 글로벌 언어 열어서 1년 안에 글로벌 유저까지 200만 되게 만들면 한국 사람들은 카운터만 보지 그 안에 외국인들인지 모든인지 안 보잖아요. 네. 시장 잡는 거고 그냥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BTS도 외국에서 유명해지니까 네? 한국에서 걔는 왜 유명해? 그 개념보다 미용업인데 미용하는 친구들인데 저 평택에 있는 강남도 아닌데 얘네가 뭔데 200만이라고 구독자가 근데 그때부터 1,000만 갈 때까지 1년밖에 안 걸리거든. 저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저 데이터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데이터 다 돌려보고 막 별짓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쇼츠가 중요하다. 그런 쇼츠를 채우려면 거부감이 없으려면 한국어 자막을 한국어로 안에다가 넣지 말아라. 최대한 영어로 표현하면서 넣으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 거부감 생기니까 영어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음악을 다이내믹하게 깔고 즐겁게 그리고 모바일에서 모바일 스튜디오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구글이 지원해주는 유튜브가 지원하는 무료 음악을 써라. 그리고 무료 음악도 하트, 핫백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이 주로 해외도 좋아하고 국내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요즘 젊은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걸 보기 시작하면 애들이 가면은 그리고 핫해지면은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한 40대들도 점점 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그 유행을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NG라는 단어도? 네. 그들도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니 퀸하고 지그재그처럼 나눌 필요는 없고 그쪽을 끌어가서 세련된 사람들이 오게 해야지 솔직히 머리 집에 있을 때 잘 안 듣는 아주머니들은 여기 용실 안 오니까 그렇죠. 네. 꿈치 않은 사람들도 오니까 그래서 스타일을 그냥 리드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쇼츠를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소질을 삼으셔야 되는데 저 얘기 하나 들고 싶은 게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되고 스타일도 혹시 쇼츠에서 중국 여자가 팍 그거 얼굴 이상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예쁜 거 같아. 그 원래 초반 이탈이 되게 많아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네. 영상을 쇼츠를 몇 개 올려보시고 그 이탈들 막대기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 지금 위에 그 줄 하나 클릭하시면 그 갑자기 명칭이 생각. 그게 이탈률이 60%가 넘어가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아니면 확장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것도 그리고 작업하는 환경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손은 안 보여도 되고 네. 해주는 사람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클로즈업 돼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지금 미용 실습을 가리키는 채널은 아니니까 네. 사람한테 클로즈업 하셔야지. 그 앞모습을 불편해하시면
우리는 얼굴이 보이는 모습보다는 옆모습으로 해서, 옆모습으로 뭐 사람이라는 건 인지하니까 옆모습으로 해서 머리 모양이 변하는 게 이뻐지게. 그리고 머리 모양은 길게 찍을 필요가 없고요. 딱 찍으신 다음에 그냥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게. 탁! 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사해진 소재, 그 저 신, 그 뭐 미용해진 소재는 별도로 패세. 그건 글로벌로 나갈 애가 아니니까 별도 채널을 파서. 그건 많이 클 것 같아. 네. 전국에 나중에 체인점 사업하실 때도 엄청 도움되고. 네. 여기서 한다 그러면 다 간판 바꾸지. 네. 네. 간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거는 영상이 안 나오게 할 거고.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얘기가 지금 같이 하시기로 하고, 네. 엔전 역할 하시겠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녹음적으로. 브이로그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브이로그는 가면 계속 나중에 우리 상품이나 홍보하려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장사하려고 했던 거구나 해서 원래 근본을 의심하니까 브이로그로 가지 마시고,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되는 약간, 아트한 걸 보여주구나, 확실하게. 우리 실력 있는 걸 보여주는 거로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게. 그 여기를 동경에서, 지방에서 뭐 머리라도 찾아오게 만드는 형태로. 직원들이 촬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플레이스에서 네. 하실 때, 고객 리뷰할 때,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네. 직원들한테 이걸 독려하세요. 그리고 고객한테도 독려하세요. 고객한테 독려를 하실 때 현금 드리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고객이 참여해서 영상 조회수가 나오면요, 조회수를 계산해서 머리 포인트로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거 능력제니까. 1000조회나 100만조회 나오면 포인트 나중에 100만조회 나오면 100만원 포인트 드려도 되겠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10만조회 나오면 10만원 포인트 드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 내려야 되니까 말 못하죠. 아니, 이건 손해 아니에요. 그치. 100만 조회가 나오면요, 그분 한 분 덕분에 우리한테 고객 1억도 줘요. 네. 그렇잖아요. 인건비 안 나가고 이벤트. 그리고 우리는 머리 깎아드리는 포인트 드리는 거, 현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원가가 인건비만 나가고 우리 시간 대비 기회 비용만 빠질 뿐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한 2, 3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회 하나당 0.2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렇죠. 100만이 나오면 구글 애드센스에서 그 돈이 나오거든요. 아... 쇼츠 광고 비용으로 그분 드리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네요. 네네네. 우선 참여해주시면 저희 조회수에 따라 헤어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그럼 고객이 참여도 될 것이고, 똑같이 직원들한테도. 어. 너희가 하는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너희한테 보너스를 책정해주겠다. 그쵸. 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주위에 더 알리려고 할 거거든요. 네. 자기. 고객도 알리려고 할 거예요. 고객도 그거를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맞아요, 수도 있고 남들도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아까 그 이벤트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예. 선풀 같이 번지겠다. 예. 선풀처럼 번져요. 네. 그리고 쇼츠 영상 어떻게 하는지는 쇼츠 규칙에 해외 쪽에서 약간 이거는 뭐를 더 보시는 게 좋냐면 우리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참고하지 마시고 인스타에서 좀 릴스에서 참고를 하세요. 패션 쪽이니까. 그런 형태로 참고를 하시되 맨 앞에 네. 집중도를 넣으셔서 내가 찍은 영상에서 최후 앞에 2, 3초 안에 뭐를 넣어야지 안 나갈까만 감안하신 다음에 거기서 출발하게 하세요. 뒤에 이어서 끊더라고. 인사 같은 거 절대 넣지 마시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망가진 머리를 이쁘게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갈지 아니면 결과물을 앞에다 탁 보여준 다음에 거꾸로 돌릴지 영상을. 아, 기억으로? 아,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아 이랬던 거였어 그럼 다시 돌잖아요 두 번, 세 번 보니까 네네네. 그거 테스트 해보시고 완성된 걸 보여주고 바로 3초 뒤에 원래 모습 보여준 다음에 개선되어가는 걸 보여줘서 뒤에 돌아 다시 돌리면 완성된 게 보여주고 이런 방식이나 테스트 하신다면 어떤 게 이탈률이 가장 적고 집중도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쇼츠는 그러고 릴스 참고하시고. 릴스 네. 참고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각도도, 모양도. 네. 네. 붙일 수 있으면 인물이 좀 있는 분들이죠. 맨날 그게 고민이야. 여기 많던데 인물이 있던데 인물이 없는 분들이랑 최대한 측면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 원래는 영상은 정면에 눈이 보이는 게 좋아요. 와. 근데 왜 좋냐면 눈이 보이면 사람이 눈을 피하지 않고 너무 거절해서 넘겨버리게 됩니다. 아하, 그러네요. 내 눈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아동 상품 이런 데에다가 과자나 이런 거에다가 과거에는 사진을 넣고 이렇게 나를 보는 눈을 넣어서 애들이 위안해서 찍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 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릴스 이런 데서는 잘생긴 애들은 정면에서 앞을 보기 아예 그 눈 감고 하는 거 촬영하지 마시고 눈 떴을 때 그 화면을 이용하시고 아닌 부분들은 옆모습을 해서 머리를 살짝 가려주나 본다. 근데 세상에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니 살짝 가려진 듯 했는데 얼핏 보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그냥 약간 레벨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도 저런 아름다움을 측면에서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보니까 그렇게 그거랑 이거의 반응도를 한번 보시고요. 반응도를. 그리고 나서 방향을 보세요. 몇 반응... 개는 초반에 테스트해. 나중에 효과 안 좋은 건 숨김 처리하면 돼요. 네. 비공개로. 그래서 콘텐츠는 인위적으로 절대 만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각도, 이 각도라는 건 다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시고 테스트를 올려요. 초반에 올리고선 반응을 보시는데 그때 제가 데이터를 좀 봐드릴게요. 들어가서 스튜디오 데이터를. 여기 일로 가자, 이 방향으로 가자 해서 워낙에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하나씩 찍을 수 있는 거 찍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시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왜냐면 앞으로 완벽하게 찍으면 소비자도 참여도 안 되고 구독도 안 누르고 구독도 안 누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신 상태로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적할 게 있어야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주 편하게 찍으시고요. 평택 쪽에 확장된 거를 하시면서 오히려 유튜브 쪽,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데 글을 올리셔서 전국에 헤어 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같이 뭐 참여하거나 헤어 영상 좀 올려주신 이런 분 좀 모집하는 걸 커뮤니티에 올려보세요. 미리 약간. 그럼 저희 통해서 저희도 서로가 도전되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영상에도 그런 분들 것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상, 우리 영상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거든 나한테 약간 우리한테 적보다는 약간 관계심이 생길 수 있는 오픈마인드구나 생각을 갖게 미리 깔아놓으시면 훗날에 말씀하신 그 사업, 아까 정세신 같은 그런 형태를 가실 때도 충분히 다들 열린 마인드로 올 것 같고 전국에 번질 때도 충분히 확장할 때도 이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것만 넣지 않고 나중에 소재가 고갈될 때 다니시면서 그쪽에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것도 찍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쪽 선생님도 소개해드리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올 때는 우리한테 먹이기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네네. 또 그분들한테 밀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그러면 서로 우리한테도 와주면 어때요? 다니시다 보면 네. 두 개를 찍을 수 있는데 네. 우리 여기에 콘텐츠 내가 나중에 200개 시사를 만들 콘텐츠도 찍을 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용의 신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가서 그분들 주죠. 그때 두 개가 만들어지죠. 미용의 신을 갖고 있는데 구독자가 200만 정도 됐다. 네. 여기에서 체인점을 모집한다. 거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리크루팅이 너무 네. 평택 시공거래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거 하시는 이거만 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동탄이나 수원이나 나머지 여기 안산, 용인 이런 지역 서울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도 내려가고 많이들 내려가고 화성 이런 건 당연하고 많이들 내려갈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거의 핫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플레이스 리뷰 쪽은 계속 하시는데 플레이스 리뷰 할 때 연구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는 그냥 영상만 찍고 마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영상이 들어가면 얘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 영상은 1000명을 보여줬네? 500명 보여줬네? 끝나지 마시고 1000명 보여준 거 들어서 그 관리자분들 다 열어보시고 그래프 모양 보세요. 20대, 30대 여성이 이제 20, 30대 여성의 이 그래프 노출을 몇 개 해줬고
몇 퍼센트고 정리하세요. 그냥. 엑셀에다든지 종이에다든지 정리하신 다음에 얘 그래프는 이랬어, 얘는 이랬어 이걸 보시면요 나중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면 천조에는 이런 그래프와 이런 비율이 나오네, 만조에는 이런 그래프와 이런 비율이 나오네. 그리고 그 하실 때 보면 밑에 이렇게 시청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추락하거나 이렇게 그래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퍼센트가 나와요. 잘된 거는 이렇게 가고 안된 거는 초반 안 좋은 건 이렇게 떨어졌다 가고 그냥 약간 좀 재미없는 거는 보니까 재미없는 건 이렇게 가다가 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 아까 것처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때 데이터를 보실 줄 아느냐. 영상 데이터 또 쉬워. 그 응. 안에 영상 기획이 있어요. 유튜브 데이터 해석력을 끼워서 그거는 해석력은 보시면 알아요. 안 보는 거 그냥 안 보는 거지. 보시면 다 알아요. 누구까지 아니면 이번에 영상 올라간 분인데 텃밭하는 소소하게 텃밭 200평 하시는 아주머니가 데이터 다 보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영상에 나오거든요. 또 다 봐요. 뭐 연령성별 보고 국가별 보고 뭐 그래프 보고 다 보신대요. 보면 다 아는데 데이터니까 안 보는 거지. 뭐가 뭐냐면 데이터에서 수익만 봐요. 수익만. 아, 그러겠네. 유재석도 뭐 들어보니까 재미없는 부분 그 몇 초 때문에 그걸 다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추락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첫 페이지에 딱 봤을 때 하단에 한 이틀 지나면 그래프가 나와요. 통계가. 이런 어디서 추락했는지 그 추락 그리기 시작한 거나 중간에 떨어졌거나 마지막에 떨어진 그 떨어진 시점 시간이 나오거든요. 영상 시간. 그거 5초 전에 잘못한 거. 5초 전에. 네. 그래서 유튜브 편집기라고 있는 권에 들어가서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자르지 말고 다음번 할 때 그런 멘트 넣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저것도 있었어요. 한 10만 유튜버인데 영상이 대부분 성적이 좋은데 막 극하고 갑자기 얘만 중간에 30% 떨어지거나 확 나가요. 유저가 막 앞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서 영상을 들여다봤더니 사투리. 아, 사투리에 나가요. 방감이 좀 좋았는데 이질감이 30%가 나가요. 네. 사투리 없는 영상은 이렇게 가는 그런 것처럼 내가 제대로 했는가 그거를 꼭 데이터에서 보세요. 제가 안그래도 스튜디오 추가 대회에서는 자꾸 한 번씩 시비 걸어요. 제가 구독을 해놓으니까 나한테 뜨잖아. 네. 아 이거 잘못됐는데 그럼 말 걸어요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는가. 오늘은 누가 영상 올렸는데 내가 그 전에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여기 오신 분이 고버스님이라고 네. 9개월 동안 구독자 500명, 500 몇십 명이었어요. 네. 지금 3주 지나서 오늘 1900명이에요. 제가 진단해드리고 나서. 오. 9개월인데 3주 만에 지금 1400명이고 내일이면 2000명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다음 영상 올렸는데 약간 좀 이상해서 아침에 못 보냈어요. 아, 피드백이 다 했네. 다 하지는 않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긴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 이해됐다. 네. 그런 영상도 이렇게 찍어야겠네 일부러. 네. 관심 받으라고. 헤어 스토리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얘는 그 채널에 넣으세요. 좀 손 떼려고 해요. 어쨌든 약간 손이 때가 타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 채널 미용 에이전 거기가 맞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전부터 그거 동시에 시작하세요. 미용의 신을 시작을 하면요 네. 이쪽 영상 만들기 쉽다니까요. 우리 영상. 아 그러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만들 때 그분들한테 그걸 촬영하는데 부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들이 부탁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영상 생산하는 게 너무 좋아져요. 생각해보세요. 장사의 신이 무슨 장인가 있는데 그분도 그러고 위원장. 예. 시간이 되면 다 연락 와요. 해달라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미용실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6개지만 직원들만 가지고 해서 우리가 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미용 시장에 대한 아름다운 거 요즘 트렌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혼자 못해. 네. 우리 혼자 하면 우리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출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들도 출연하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밑에다가 어디 미용실 누구였으나 왜 해줘야 되냐면 여기처럼 마음 넓은 데가 됐어. 그쵸. 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멘토가 되시는 거.
그곳에 가고 싶어요. 네. 소비자. 소비자가 제일 원하는 건 요즘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음이 디자인으로 나오고, 마음이 결국에는 스스로 똑같은 머리 모양인데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그걸 채워놓으면 저쪽 컨텐츠도 생기고, 우리 소재도 그거 찍다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요,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밖에 안 먹혀요. 근데 열어놓으면요, 상상치도 못하는 게 오는데, 제가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고민 있으면 잘 푸는 거 알았지만, 최근에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나온 줄 몰랐어요. 영상 다 찍어놓고 하루에 뭐 5편, 6편씩 찍고 올라가서 데이터 옮기다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 틀어놓고 나서 또 깜짝, 너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영상 제작이 생기실 거란 말이지. 만남에서 시너지가 생기면서. 우리가 기획하면 연출이 보이고, 우리가 기획을 아무리 해도 정말 많은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게 담아주고, 공감대 느껴지는 게 담아주고, 언제나 새로울 거니까. 마음이네요. 두 개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어스토리는 그쪽 채널에서 하시면, 네, 우리 브랜드 채널에 담은 소재도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거 하시다가 거기에 그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근데 여기도 디자인만 들어가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헤어 트렌드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정보성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를 얻어가려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고, 헤어스토리 쪽 찍는 그 쪽에서는 명칭을 얘기하는 거기서는 아주 자유롭게 가시고, 양쪽 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키워준다 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그럼 이제 눈치 보고선 촬영하실 일 없으니까 됐고, 예. 그러니까 프라이스 개념은 계속 가시고요. 그리고 미드폼은 우리 이쪽 채널은 쇼폼 위주로 가시는데, 정보 주는 것만, 조회수 연연하지 마시고 정보를 줘야 되는 것만 미드폼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쇼츠 위주로 가고요. 이쪽 채널, 새로 만들 채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월요일 띵했다는 그 아이디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아이디어는 쇼폼하고 미드폼 둘 다 하세요. 근데 쇼폼 위주로 하셔도 돼요. 요즘은 솔직히 요즘 말씀하시면 저는 미드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여기는 스토리가 들어갔으니까 1분 안에 함축시키기 애매하니 짧은 1분짜리 스토리도 넣어주고, 에피소드 넣어주고, 진짜 장사인 하시는 것처럼 에피소드 넣어주고, 그리고 한 10분, 20분짜리, 30분짜리 영상도 넣을 수 있잖아요. 걔는 기획이 필요 없으니 찍다 보면 30분인데 지금 우리 것도 지금은 1시간 반 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찍으셔서 간다면. 이해됐어요. 저 얘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거. 아니 잠깐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 잠깐 잘라봅시다 했을 때, 사실 저기 안에 어떤 미용인들 있죠. 네. 아니 미용 하고 있는 경력 있는 사람한테 조언이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지금 계속 신기하면서 듣는데, 지금 제가 있었던 고민들을 풀어내주시는 방법들이 너무 저한테 참 좋아요. 그러고 말씀드릴게요.